안녕하세요. 버팀목 TV입니다. 오늘은 잠시 짬을 내어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산에 올라 봅니다.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예쁜 달걀 버섯이 어서 오라고 반겨주네요. 이야, 딱 바로 옆에 넘어진 황철나무인데 황철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네요. 이야, 이 나무도 그렇고 이 나무 넘어진 나무에 뭐 여기도 이렇게 달려있고 뭐 여기는 진짜 이야 엄청나죠? 이건 윗모습이고 여기는 아랫모습인데 엄청나네요. 우리가 이렇게 황철나무 상황은 이렇게 무더기로 자 저 위에 나무에서 부러져 가지고 넘어졌는데 또 메뚜막이 났어요. 지금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어요. 황철 상황. 저 똑같은 나무인데 저기는 쓰러져갖고 여기 이제 쓰러지다 보니까 뚱가리뚱가리 나면서 이렇게 새는데요. 여기도 엄청 달렸습니다. 이야, 여기도 그러고 이 반대편에도 어휴 엄청 나있네요. 예, 한 몇 년만 키우면 진짜 엄청나겠는데요. 이쪽에도 뚱가리 난 곳마다 이렇게 달려있어요. 이런 건 좀 상당히 큰데. 이렇게 달려있고. 이야, 이게 달려있고. 이렇게 달려있습니다. 좀만 더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야, 여기에는 조그마한 박달나무인데, 박달 상황이 이렇게 달려있네요. 오, 제 주먹보다 약간 더 큰데요. 두 개가 나란히 달려있네. 이 박달나무도 조그마한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인데 이렇게 달려있네요. 이것도 한 5년만 키우면은 키로급 정도 나가겠습니다. 잘 안 크는데요. 그래도 키워보겠습니다. 여기는 제게로 한 두 아름, 세 아름 되는 나 참나무가 넘어졌는데 저기서 넘어졌어요. 부러져가지고 네 여기 자연산 표고가 나 있는데 다 비가 워낙에 오니까 다 죽대버렸어요. 벌레가 펄펄 날리고 아유 다 죽대버렸네요. 야, 나무 이끼도 엄청 끼고. 자, 여기는 꾀꼬리 버섯이 있네요. 이건 크기가 그래도 상당히 크네요. 이거 이렇게 네, 이렇게 손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크죠. 밑에도 한번 예쁘네. 말 그대로 진짜 꾀꼬리가 시작했네. 이거는 푸른 끈적버섯이네요. 푸른 끈적버섯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러 개가 다 있네요. 색깔이 푸르면서 끈적끈적은 있죠. 그래서 푸른 끈적버섯이네요.
철기신 그물버섯이죠. 예, 이거는 지금 비교하기 전에 제가 지금 편 거를, 이렇게 빗맞이하고 편 거를 제가 지금 따서 엎어놔봤고요. 예, 털기신 그물버섯. 이 이름도 참 누가 지었나 참 괴상스럽게 지었는데요. 이 버섯이 사실은 진짜 식감도 좋고 이게 약용입니다. 이왕이면 이거 하나 딴 김에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어 지금 한 손으로 올라가니까 그런데요. 이렇게 대를 찢어 보시면은 이 대가 이제 그 색깔이 변합니다. 상처가 나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색이 금방 보라색 비슷하게 변하거든요. 좀 있으면 변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. 이게 진짜 식감도 좋고 삶으면 까만 물이 나오는데요. 좋은 약이랍니다. 털기신 그 그물버섯. 여기는 넘어진 나무에 산 느타리 버섯이 쭉 달려있네요. 산 느타리 버섯이 저 끝까지 쭉 달려있네요. 이것도 된장찌개 넘어가면 식감이 좋은데 이거 그래도 꽤나 크네요. 꽤나 큰데 워낙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이건 상태가 좀 괜찮네요. 이게 이제 난 지가 얼마 안 됐네. 안 됐구만요. 이거는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인데요. 엄청 크고 어떻게 보면 예쁘게도 생겼고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게도 생겼는데요. 남들은 뭐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저한테는 사랑을 못 받는 버섯이죠. 이렇게 해서 버섯 파티로 산행을 마무리합니다. 능이버섯은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했는데 시작 버튼이 잘못 눌러졌나봐요. 와서 보니까 동영상이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사진으로 대처하겠습니다.